해산물 종류는 원래 숙성을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. 해동하자마자 빨빨 작업해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해동 시간도 너무 길게 두시면 냉동새우살 쓰실 때 해동하신다고 저희가 던져놓고서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. 맛이 나빠져요. 맛이 탁해지고 육질도 흘려집니다. 약간 미지근함을 살짝 뜨겁지 않고 은은하네. 요 정도 물에다가 담궈서 최대한 해동 시간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. 모든 냉동해물은 빨리 녹이시는데 관건이 있습니다. 똑같은 냉동오징어 한 마리도 여러분 그냥 녹이신 거랑 흐르는 물에다 해서 빨리 녹인 거랑 딱 삶아놓으면 씹을 때 완전히 틀립니다. 모든 해물은 녹이는 해동 시간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. 모든 식재료는 냉동도 빨리, 해동도 빨리 그래야만 신선도가 유지되는 겁니다. 맛도 유지되고요. 저는 어디서 어떤 주방장 생활을 하든 뭐 주방 안에는 꼭 영하 45도, 50도까지 내려가는 급냉구를 꼭 준비해놓고 일을 했습니다. 미리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코리아 지금 먹을 직구 레시피를